이곳이 바로 칭유원 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. 근데 이건 물침대 아니요. 옆방으로 넘어가면 미래도시에서 날아온 듯한 캡슐 기구도 있어요. 낯선 장비들의 등장에 모두 어안이 벙벙. 자, 이 기계는요, 건식 아쿠아 마사지, 건식 아쿠아 스파라고 해서 옷을 입은 채로 물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이거는 엎드린 채로 위에서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. 목부터 발끝까지 몸을 12개 부위로 구분 40도의 뜨거운 물줄기가 전신을 마사지해주는 신통방통한 마사지기구. 요 놈 한번 받아봐.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종이가 깔려있는 거 있죠? 여기에 한 번씩 엎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옷을 입은 채 물로 마사지를 받는다니 낯설기 그지없는데. 너무 뜨거우시면 그냥 이제 저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다 같이 여드름 갈게요. 엎드려 계시고 나다 뭐 가져가. 왜 집어 넣으세요? 아, 빼라 가잖아. 빼라 가. 이 이름이 뭐래요? 이게 이름이 아쿠아 스파일. 아쿠아. 스파일. 아쿠아 스파일. 실행했습니다. 고객님 사용해 보시니 어떠십니까? 그때 중도 포기자 발생. 왜 벌써 나오세요? 응?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거기쯤이야. 이렇게 좋은데 얼마 하는 거 하나 사야 되겠다. 봐야 돼. 얼마 하는 거 하나 사. 그래요. 나도 그게 막 궁금하던 찰나였어요.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건 아닌데 뭐 강남에 있는 뭐 마사지 샵이나 이런 데도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서도 뭐 한 시간당 이렇게 돈을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저희는 이렇게 다 해가지고 1인당 15,000원에 국립치유원이라 가능한 놀라운 가격. 우리 아버지 어머니 효도여행 코스로도 딱이네. 땀이 범벅이 되셨네요. 뒤에 한번 걸어주세요. 아주 그냥 완전 이게 땀이죠? 물에 젖힌 거 아니시죠? 땀이죠. 오, 어떤 느낌이셨어요? 코앞 세차 받는 느낌. 그냥 그 상황이 날아갑니다. 너무 기분이 좋아. 최근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아픈데 저희 마사지 받으니까 차원이 다릅니다.